멘트 너가 해. 무슨 멘트? 뭐 해? 아, 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이 하는 거요. 예. 하나 조금 더 정직하지 않아요? 영역으로 나도 됐다 치자. 좋아요. 좋아요. 트리트스물의 리더는 더블링. 와. 앞으로 앞으로 리더로서 가고 뭔가 뭔가 다짐이 있습니까? 그냥 저희 유지의 말을 잘 따르고 유지 기억 나쁘지 않게 저희는 분기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트리플 세븐의 이제 이름의 뜻은 말이죠. 저희가 BIG와 서드 아이가 합쳐지면 7명이죠. 그 7이라는 숫자가 이제 행운의 숫자인데, 거기에다가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그 있잖아요. 띵 돌리는 기계에서 이렇게 같은 그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7이 777 나오면 이제 잭팟 터졌다고 하잖아요. 이번 앨범을 이제 잭팟을 터트려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아가지고 7명 잭팟을 터트려라. 그래서 777 해서 트리플 세븐이 되었다. 아까부터 계속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무슨 아까 무슨 뭐 트리플, 제일 간단한 걸로는 트리플 세븐이다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유림이는 뭐 이런 걸로 하자고 하고, 종훈이 형이 막 이러던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게, 여기서 단체 군무신이, 군무신은 수영장에서 찍는데 사실 아직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이 물에, 얕은 물에서 지금 발을 담그고 하는 건지 여기서 하는 건지 아직 감이 안 잡히거든요. 모르겠어요. 처음 찍기 시작했을 때 정말 감회가, 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인지 진짜 너무 데뷔 때처럼 설레기도 했고, 약간 초창기로 돌아간 느낌. 놀러 와보고 촬영하러 와보고 다음엔 일하러 와봐야겠다. 얘 장수협자 가나? 리더죠? 제 오늘은 시메르에 놀러가보기, 시메르에서 탐방기를 칠 건데요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만대죠. 안녕. 1일 커플이에요. 아직 못 골랐어요. 아직 못 골랐어요. 정원 오빠가 할지 범민 오빠가 할지. 근데 정원 오빠가 자꾸 범민 오빠고. 아주 바람둥이. 정훈이 형이 저보고 유림이 버리고 자기랑 하지예요. 와, 너무하다. 그럼 저는 범민 오빠 할래요. 오빠. 네, 이렇게 얻어내는 우리의 포인트, 진짜 포인트는 그거예요. 둘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심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유림이가, 제가 연습하면서 느꼈어요. 유림이가 음악을 틀어야 잘해요. 저희는 오늘 수영장에 왔는데 놀 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굿.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카메라. 하루 정도 더 남은 것 같네요.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근데도 저희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 저는 사실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포토하면 어떻게 돼? 그럼 마지막 할까? 짜잔. 짜잔. 저는 분명 볼에 들어가는 순 없다. 그래서 오늘 안 갔죠.
아이템도 그런데. 우리 여신님 등장하시네요. 너는 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왜 한숨 쉬냐? 왜 또 한숨 왜 한숨 쉬냐고? 어? 왜 반말 하냐? 선생님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멋있죠? 멋있게 찍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어, 멋있게. 오, 멋있네 여기. 한번 더. 멋있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화보야 화보. 화보야 화보. 자, 연예인이다. 지금 몇 시일까요? 맞춰보겠습니다. 1시 45분. 네. 맞잖아. 이런 몇 시예요? 1시 46분. 네? 아까 2시로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난 지 몇 시간 됐는데? 정확히 24시간 되지 않았어? 아니요. 맞아? 아니요. 맞는데? 맞아. 비슷해요. 약간 24시간 됐어요. 지금 깨어있는지. 아. 안무를 하실 때 양쪽으로 이제 어퍼컷을 맞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살짝 눈물을 훔치셨고 코도 훔치셨고 제 마음도 훔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죠? 순간 화났어요. 어, 화났습니까? 무엇에 화가 났죠? 전 정말 진지합니다. 무엇에 화가 났죠? 왜 나만 맞지? 동이 형도 맞을 위치인데. 저도 예전에 인도한테 맞고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죠. 사실 희도한테 이번까지 합치면 희도한테 맞은 게 한 네 번째 돼요. 오, 아, 네, 수영 잘하셨다. 그런 것 같아. 어렵습니다. 아까 수영 전에까지는 아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오니까 해가 떴어요. 두둥. 키다리 아저씨 아닙니까? 저희는 드디어 마지막 단체 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시 정도 되지 않았나요? 8시네요. 아침이 밝았어요.